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상승해서 마음이 좀 편해지셨나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예, 끝나면서 조금은 밀렸나요? 조금은 밀렸는데 상당히 뭐 좋습니다. 그죠? 시장은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예, 우상향 중에 있고요. 또 60일 돌파하면서 추세까지 전환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요. 또 코스 딱 역시도 예, 전고점을 자꾸 돌파하면 나가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자, 뭐 지난번에 하여튼 어쨌든 작년 10월 달에 개인들이 신용을 걸면서 엄청나게 손실을 봤었지만 지금은 이때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10월 12일 날, 10월 30일 날 이렇게 양일에 걸쳐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털렸죠. 자, 어쨌든 이제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오늘 전체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체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장비주 OLED 그다음에 DDR 전부 예,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반도체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미국의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본 기업이 생산 중단한 기업이 있었고 미국에 예, 이것도 감축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가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사실은 좋지만 저희는 예, 대장주를 산 게 아니라 오히려 장비주를 주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보면 여기를 한번 잘 한번 보시죠. 해외 현재를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잠깐 볼까요? 네.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가 네, 계속해서 오늘도 전고점을 돌파했죠. 상당히 좋습니다. 실적은 1분기 최악이었지만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러면 결국 지금은 하이닉스도 오늘 올라갔다 신고가 내 다시 내려왔는데요. 실적은 이번 1분기는 최악이지만 2분기에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선행으로 기관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특히나 이제 그 중국에서 그 OLED 수율이 20%뿐이 안 된다. 그래서 화웨이의 메이트X가 이제 그 언제 나올지도 모른다. 결국 한국에다 삼성전자 디스플레이에다가 아마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가장 나오면서 지난번에 중국이 한국의 그 기술자들을 많이 고용해서 수율이 70%까지 올라갔다고 자랑을 했었는데 아직 폴더블폰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산 것이 아니라 그짐없이 OLED 종목들을 주로 샀습니다. 실리콘웍스를 한번 보면 예, 나가고 있고요. 또 탑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또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이건 LG 디스플레이하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이 벌써 2017년 여기 이제 6월 달이었나요? 6,400억을 투자하면서 소형 OLED를 예, 합작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포해서 지금 중국에 가서 OLED를 생산하고 있는데 중국 합작 법인을 차리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LG 디스플레이는 사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성 엔지니어링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거기에 또 같은 OLED 종목이 이제 바닥에서 많이 가는 종목들이 비아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또 누가 있냐? 원익 예, IPS. 이게 원익 IPS는 원래 장비주인데요. 반도체. 이제 이 원익 테라세미콘을 갖다가 합병하면서 테라세미콘이 OLED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얘네들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예, 많이 반도체 OLED 종목들이 그다음에 덕산 예. 맞나요? 덕산 네오록스라든지 스마트폰 수혜주들이 가장 이제 많이 갔던 것이 특히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요, 그죠? 예, 또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또 많이 나간 것이 와이솔, 그죠? 와이솔이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스마트폰 수혜주들이 자화전자, 와이솔, 대덕전자 역시도
스마트폰 수혜 주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등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매수해서 갈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가느냐? 지금 스마트폰이 이번 그 5G의 갤럭시 S10이 8만, 134만 원인가? 정확히 액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것들이 이제 5G에 대한 수혜주로 가면서 안테나가 4G LTE의 하나 안테나하고 5G 안테나 혹시라도 5G가 안 터지면 4G라도 터지기 위해서라도 안테나를 두개 설치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종목들이 와이솔, 뭐 자화전자, 대덕전자, 이녹스 첨단 소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강하게 지금 반등을 해줬고요. 특히 반도체 가면서 제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디램 반도체는 지난번에 미국에 태클을 걸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 따라서 이제 할수 있는 거는 수요에 비해서 너무 많이 투자해서 반도체 굴기를 가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무너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까지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과는 협작으로 가장 이제 가망성이 높은 종목은 저거는 끊임없이 우리 위원들한테 했던 것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도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도 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한 것이 네페스가 연일 급등을 갖고 있죠. 예, 역시 거기다가 신고가를 냈고요.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 예,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뭐냐면, 왜안 나오죠? 아, 영어로 됐군요. 죄송합니다.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누가 하나 더 있나요? 예, DB. 예, 하이텍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강력하게 좀 나가고 있어요. 하이텍이, 예, DB 하이텍이, 네페스하고 DB 하이텍이 강하게 나가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들고 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어쨌든 뭐 바닥에서 지금 못 가고 있는 종목은 관심을 가져서 여러분이 매수하는 전략카드 좋아서 당연히 어떤 종목인가요? 예, 아직 이제 전고점 돌파하려고는 DB 하이텍이나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부실해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어쨌든 더갈 네페스가 강력하게 나가면서 끌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OLED 종목 중에서 동진도, 예, 동진세미캠은 그 지난번에 그 삼성전자에서 300억인가요? 유상증자 참여했던 기업이어서 OLED 관련 종목이 나가고 있고요. 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 제3자 배정으로 이 투자를 자회사 쪽으로 생각하고 투자했던 종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고요. 또 다시 또 하나는 이제 황사 종목이 이번에 또 몽고에서 또 황사가 또 날라온다고 그러죠. 어쨌든 얘네들은 정부에서 추경 예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끊임없이 가져가야 됩니다. 예, 추경 예산에서 또 조정을 이제 마무리 단계 가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한번 사봐도 공기청정기는 뭐 필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학교, 코트렐, 그죠? 예, 이런 것은 오늘도 종고점을 돌파하고 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크리넨사이언스는 지금 오늘은 못 나갔습니다. 그죠? 조정받았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렘브라인 방식에서는 상하프론 테크가 있는데요. 네. 상하프론 테크도 못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마 그렇다면 이제 오텍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미세먼지로다가 뭐 저것까지 나갔죠. 마스크라든지 마스크는 워낙 뭐 만드는 회사가 많으니까. 뭐 그거는 가장 그만두더라도 역시 예, 코트렐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누구죠? 예, 위닉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더 가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 간다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비주로다는 어쨌든 뭐 저희가 이제 그산 것이 전공정, 후공정, 시스템 반도체까지 다양한데요. 이제 유진테크라든지요 오늘 강하게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에로 티베큐미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솔브레인 뭐 유니테스트는 뭐 워낙 많이 올라가서 저희가 뭐 지금은 주춤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수익을 많이 냈죠.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지난번에 2019에서 2023년까지의 7차 산업혁명에 대한 산업 예
지원에 대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 로봇이 문제가 됐던 것이 예, 로보가 나가고 있고요. 그죠? 로보. 아이고 왜 안 나오지? 로보. 그죠? 예, 로보는 오늘도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장 자동화로 다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꾸준히 매수한 것이 예, 보스코 IC도 매수했고요. 그죠? 오늘 조금 올라갔나요? 그 다음에 이제 삼익 THK는 뭐 수익을 많이 냈고요. 예, 이거는 뭐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SPG도 역시 예, SPG도 좀 올라왔는데요. 어쨌든 뭐 공장 자동화 그 이거 안 산 것은 뭐 SM코어는 저희가 안 샀습니다. 솔직히 자, 산 것만 얘기를 드리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로보스타도 예, 매수해서 들고 가는 종목입니다. 로봇과 관련되면서 또 공장 자동화 종목으로 다 우리 매수해서 가고 있는데 좋은 종목을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들고 가느냐 오늘 거기에 아울러서 저 자동차의 부품주들도 많이 나갔습니다. 현대 모비스라든지요. 그죠? 현대 모비스라든지 또 평화 예, 전공이라든지 이렇게 종목들이 이제 골고루 신고가를 내면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사와서 수익을 크게 내고 있는 종목은 코리아 오토글라스. 오늘도 또 나왔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는지 중요하다. 그죠?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카메라 모듈 오늘 파트너는 못 나갔죠. 예, 자율자동차와도 관계도 있고 또 스마트폰에 예, 카메라 모듈 들어가는 경우로는 신고가를 냈다가 눌렀는데요. 여기와 관련 종목이 대체적으로 파워로직스, 옵트론텍, 그 다음에 엠시넥스, 그 다음에 이 파트론까지 이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그 스마트폰, 그죠? 예, 모듈 관련해서 이 종목들이 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어쨌든 뭐 파트론은 워낙 영업이익도 탁월하기 때문에 저희는 강력하게 매수해서 지금 벌써 예, 팔지 않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죠? 많이 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조정에서도 이미 67%가 나서 계속 들고 가고 있고요. 이런 것이 여러분이 어떻게 매수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주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에는 뭐 그 바닥에서 급등 나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참 아쉽죠. 저희가 이분이 우리 유리원 하나 한 분은 아 전문가님 나 팔았는데 여기서 왜 팔아요? 아직 갈 길이 먼데요. 에코 마케팅이 오늘도 강하게 올라가면서 참 멋있죠. 그래서 102% 먹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나갔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나갔고요. 요즘에 이제 바닥에서 계속해서 예, 급등 나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만 더 본다면 제우스가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해서 수익을 크게 주고 있는 종목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아직도 약세 마인드에 빠져서 가는 종목을 못 사면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에 강력하게 매수하면 수익은 더 크게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예, 그동안에 저 부진했던 것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들고 가는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장에 여러분이 반드시 챙겨서 좋은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힌트를 무지하게 여러 번에서 계속해서 시황을 알려주면서 좋은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한다만 해도 여러분은 수익으로 크게 갈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매수해서 어떻게 가는지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더 큰 수익으로 가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매수해가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오늘 얘만 나간 건 아니죠. 급등 나간 종목이 또 있어요. 이렇게요. 여러분 이게 참 멋있잖아요. 전문가님 돌파 눌러 매수 갔습니다. 우리 유리원들 전문가님 매수 갔습니다. 아유 갔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갔다가 또 떨어졌으니까 버릴까요? 아이 또 사야 될 자리인데요. 참 이선 멋지게 나가니까 전고점 다 돌파하고 나가니까 얼마나 멋져야 될지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너무 이쁘죠. 이런 것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통을 참지 못한다면 이큰 수익은 영유 또 없죠. 이것이 지금 종목들이 연일 상승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장 전문가님 팔까요? 팔까요? 이번에 이릅니다. 전문가님 매수했는데요. 그죠? 매수했는데요. 올라갔다 빠졌어요. 자를까요? 손절할까요? 안 가는데요. 또 올라갔습니다. 또 떨어지니 손절할까요? 아유, 좋은 종목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도 자꾸만 못 참지요. 요 고통을 참으면 좋은 일이 탁 벌어지면서, 얘들아, 나는 간다. 그러면서 맛있는 시세를 주는데 요걸 못 참아가지고요. 그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배열 가면 세진다. 정배열에 매수했으면 강력 보유하라. 이게 참 어려운가 봐요. 그죠? 여러분도 어려운가요? 정배열에 가면 매수, 강력 매수하라. 아이고, 전문가님,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조금 올라가면 다 잘라 먹습니다. 그죠? 실제로. 아유, 전문가님, 더갈거 잘라 먹죠. 그러면서는, 아유, 그렇게 갈줄 몰랐어요. 아, 지금 이왕이면 좋은 종목 좀, 아, 배짱 좀 부려봐요. 아, 가는 종목을 왜 잘라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봐봐요. 아,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냥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냥, 그죠? 자꾸 신고가로 가고 있는데, 아, 이거, 요거 하나만 먹어도 그냥 잘라 먹으려고 그래요. 그죠? 아니, 가만히 있으면 일이 커지잖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우리 이런대로 끊임없이 해보면.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그 좋은 주식 가는 방법을 알면 여러분이 강력하게 들고 갈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참으니까 멋있는 종목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것도 안 간다고 그냥 한달 동안 안 간다고 손절하고 익절해 버리면 차 가다가 눌러 가다가 눌러 그리고 또 돌파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정배열이 갈 때는 어떡하라? 절대로 어떻게 것처럼 뭐처럼 귀머거리 노새처럼 강력 보여라. 단기 도종을 여러분이 힘들어 한다면 큰 수익은 영원히 없는 겁니다. 단기 조정을 두려워하면 큰 수익은 영원히 못 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꾸 단기 이익에 예? 그거 조금 먹고 자르기 때문에 큰 수익을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전문가님 1000% 진짜 냈습니까? 1600% 냈습니까? 의심하더라고요. 제가 증거 자료를 보여줬죠. 이런 것이 여러분이 저하고 할 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혼자는요 거의 수익 나도 자릅니다. 우리 이런 당장 아까 유료 방송 시간에 보유했습니까? 잘 나가지요? 그랬더니 잘랐습니다. 102% 먹고 잘랐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잘라요. 왜요? 정배열 만들어서 용기와 배짱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 갈 길이 먼데 또 조정 들어오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죠? 아니 멀티캠퍼스를 한번 봐봐요. 이렇게 들고 갈수 있어야 돼요. 예? 그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벌써, 아, 이제 사줘도 자꾸만 이러고 하면 그냥 무서워서 잘라버리고 손절하고 그냥 들고 가지 못하. 벌써 이게 몇 프로인가 생각을 해봐요. 힐라코리아 당장 조정한다고. 전문가님, 오늘도 무료 방송하는데 조정합니다. 조정. 아, 지금 조정하면 당연히 신고가 냈으니까 조정하는 건 당연한 거지. 또 나가니까 이제 또 뭐라 그럴 거예요? 아유, 괜히 겁냈네. 그죠? 엄청난 일이. 제가 얘기했었죠? 아들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 종목이요? 걔는 주식을 잘 모릅니다. 힐라코리아 왜 이렇게 인기가 있냐? 그랬더니, 아, 미국에, 외국에서 나오는 어글리 신발이라고 있대요. 어글리. 그래서 이 어글리 신발이, 에? 너무 비싸서 200만 원 간대요. 그래서 그걸 본따서 만든 것이 힐라코리아는 3만 얼마부터 10몇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기 끌면서 어글리 신발이 얘가 아니 뭐 명동에 있는 그 지점도요. 손님이 바글바글 한대요. 영업이익이 나니까 중국에 또 로얄티도 받고 미국에서도 얘가 이제 한국에서 인수하면서 이 돈을 지금 장난 아니게 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무섭게 가는 거예요.
그죠? 어글리 신발이 어떤 건가요? 한번 보여줄까요? 아,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네요. 어글리 신발이 뭔가? 네. 못생긴 신발이라는데 한번 보시죠. 네. 제가 여기를 한번 블로그에다 올렸는데요. 제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를 보시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어리침 어글리 신발이라는데 이게 못생겼다고. 더 많아요. 어글리 신발이. 힐라 코리아 실적과 매출에 여러분이 보면서 어떤 일을 벌렸는지 보시면 되잖아요. 자, 이거를 블로그로 찾는 것은 간단합니다. 아무데나, 그죠? 네이버에다 쫙 쳐가지고요. 네이버에다 행복 투자 블로그를 딱 치면 됩니다. 아, 네이버에다? 예. 네이버에다가 행복 투자가 블로그를 치면, 예. 이렇게 나오죠. 행복 투자 블로그. 행복 투자 블로그 두 개가 있죠. 요거는 카카오에 있는 거고요. 요거는 네이버에 있는 겁니다. 지금 쭉 나오죠. 카카오에 있는 요거는 블로그 있지만 실제는 여기에 더 많이 들어 있으니까 모든 자료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공부해도 공짜로 공부해도 되고요. 제가 많은 내용들을 그뭐 뉴스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계속해서 싣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도움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와서 보셔서 여러분이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도울 테니까, 그죠?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저는 열심히. 그럼 여기다가 템플턴만 쳐도 돼요. 그죠? 템플턴만 쳐도, 동영상이 쭉 올라가 있잖아요. 네이버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거든 볼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활용해서 큰 수익 내는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동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좋아요와 또 구독 신청해서 모두 모두 수익 나는 그날까지 부실 종목을 없애고 우량한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을 끊임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